그러면 도대체 보구중생 묘덕주야신 그러한 광명의 빛살을 내뿜어서 산염을 사라지게 하고 깜깜한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선재동자는 궁금한 거예요.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이 그 아름다운 몸매 그걸 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잖아. 가라고 하니까 오긴 왔습니다만은 그냥 가라고 하니까 온 것도 아니에요. 뭔가 하나는 배우기 위해서 찾아왔거든. 가서 오니까 이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의 모습에서 그 광명에서 완전히 감동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도 나를 감동시켜버리는 그 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선재동자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는 물어요. 이와 같은 위력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나타납니까? 도대체 무슨 비결로 이와 같은 위력의 힘이 보이십니까? 빗살을 저 이마에 쏟아붓는 순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을 제가 보아버리는 그러한 위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수진 스님의 법문들에게 드라마틱하지 여러분들이 책을 보려고 하면 감이 안 잡힌다 그게. 책 그대로 읽어보면 이게 다 거짓말 같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실로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 연결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선재동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감동이 아닙니다. 정말 희화한 것이었거든요. 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야. 하루 내내 산에 가서 칙을 캐도 칙을 캐도 반개의 칙을 캐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실망감이 크겠지. 그런데 해는 서산에 몇년 넘어가는데 그때 비로소 자기가 원하던 한 가닥의 칙이라도 나왔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공치는가 했는데 한 가닥의 칙을 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선재는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그냥 보는 순간 증명이 되니까 감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순간이 오면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이와 같은 위력은 무슨 힘의 비결이십니까? 물어보니까 보구중생 묘덕주야신 선재야 거기서 내가 누급의 수행을 통하여서 얻은 딱 하나의 해탈이 있는데 그 해탈의 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탈이 무슨 해탈입니까? 어떤 해탈을 얻었기에 저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감동을 주십니까? 보현일체 세간 조복 중생 해탈이니라. 널리 일체 세상에 나타나서 중생들을 항복받는 그런 해탈이니라. 나는 이 광명 하나면 모든 중생을 조복시킬 수 있고 모든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어. 나는 그와 같은 해탈을 얻었느니라. 그것도 하루아침에 얻은 것이 아니라 누급의 수행을 통해서 얻었느니라. 이 표현이 아주 다양한데 그냥 누급의 수행으로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대 선제도 이와 같이 수행을 하면 내가 누급의 수행을 했듯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멀지 않아서 나와 같이 보현일체 세간 조복 중생 해탈을 얻게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 선제는 이걸 얻기 위해서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을 찾아갔던 것이거든요. 보는 순간 감동해버렸잖아요. 그 빛살 한가닥에 당신의 생명이 바뀌어버렸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렇게 나의 생명을 바꿔놓습니까? 그래, 다른 것이 아니라네. 내가 누급의 수행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세계를 얻었는데 보현일체 세간 조복중생 해탈의 세계를 얻었느니라. 요 힘 때문에 그렇느니라. 그대도 수행을 하게 되면 멀지 않아서 나와 같이 보현일체 세간 조복 중생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대가 미관에서 방광을 하게 되고 미관에서 방광을 하게 되면 그 방광의 빗살을 받는 사람은 찬란하네 깜깜한 어리석음에서 헤어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대의 선제여 나는 오직 보현일체 세간 조복중생 해탈 이 진리밖에는 모른다. 그 이상 묻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 이상 묻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대에게 해줄 얘기가 없어. 내가 잘하는 것은 빈밥밖에 없어. 빈밥밖에 먹고 싶거든 저기 가창 어디 가다가 거기 가서 먹어라. 어? 내가 오로지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보현일체 세간 조복중생 해탈 이 도리 이것밖에 없다. 나에게 더 이상 못 물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어디든지 나타나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그 능력 하나는 있다. 그것 물으려면 여기 더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로부터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보현일체 세간 조복중생 해탈 이것밖에 모르는데 여기로부터 멀지 않는 곳에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적정엄의 주야신이 있느니라. 36번째 선지식이 적정엄의 주야신인데 여기서 멀지 않는 곳에 적정엄의 주야신이 있으니 그대는 거기 가서 대도를 성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도를 닦아야 되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게나. 그러고는 당신은 할 말이 끝나서 가버렸어. 선제는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예를 차리고 또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처럼. 선제는 나그네거든요. 찾아간다. 가니까 정말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적정엄의 주야신이라고 하는 선지식이 계시는데 그야말로 고요한 모습의 소유자라. 그래서 깍듯이 예배하고는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적정엄의 주야신은 수많은 주야신들에게 에워싸여 있어. 가운데 적정엄의 주야신이 계시는데 수많은 주야신, 이 주야신이라고 하는 말은 밤맡은 신이야. 응? 밤신이라고. 수많은 주야신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더벅더벅 걸어가서 선제동자는 그 적정음의 주야신에게 절을 하고 물어봅니다. 성자시여 안육따라 삼맥삼불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금강경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발란육 따라 삼맥삼불이 심지어는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이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또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기를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심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물으면 똑같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죠.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을 하직하고 온 선제동자가 바로 적정엄의 주야신을 만나 뵙고는 각듯이 절을 하고 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정확하게 화엄경의 원문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계속 발심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의 기술밖에 없어. 53선지식은 모두 다 한 개의 기술밖에 없어. 자바리가 등용한 그 도둑놈도 훔쳐오는 기술 하나. 훔쳐오는 기술, 그것도 기술이라니까. 훔치는 걸 나쁜 쪽에다가 쓰니까 그게 도둑놈이지 좋은 쪽으로 국가가 이익되고 사회가 이익되는 도둑질은 그게 보살 아니요. 보살 홍길동이는 왜 도둑놈이라 안 하는데 있는 집 사람 거 훔쳐다가 못 먹는 사람 살려주니까 그 보살이야.
선제 나는 염렴출생 광대휘 장엄해탈만 얻었느니라. 그래.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나는 생각생각마다 찰나찰나간 한 생각 한 생각마다 광대한 기쁨의 자금을 출생하는 그런 진리를 내가 얻었다. 응? 전제로 그래. 응? 이 해탈을 얻게 되면은 급격히 안욕따라 삼맥삼보심 얻는다는 뜻이에요. 응? 염념출생광대위 여러분들 기쁨 상대가 기뻐하면은 찰나찰나간이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응? 친구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냥 순간순간 계속 참 기쁜 마음을 일으켜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냐 말이죠. 반대로 해서 아이고 저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되게 못하더니 돈은 벌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벌써 흔히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는 식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상대를 칭양 찬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적정음에 주의하시는 생각 생각마다 찰나 찰나마다 항상 기쁨을 자네. 그분 보면 항상 기쁨으로 넘쳐 있어. 네, 그런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염렴출생 광대휘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해탈을 얻게 되면은 안욕벌을 얻는다는 거죠. 안욕벌이가 뭡니까? 최고하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해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바라밀를 닦아라. 우리가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를 닦아라 그래서 십바라밀의 얘기는 화엄경밖에 안 나와. 응? 육바라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육바라밀을 가지고는 대승밖에 안 돼. 십바라밀를 닦아야 일승의 승자가 된다는 거죠. 응? 첫 번째는 보시를 해야 된다. 베풀어 주어라 말이죠. 응? 그냥 남는 돈, 남는 물건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 태어나지 아니한 셈치고 돈도 있으면 줘버리고 나중에 눈도 빼주려면 줘버리고 다리도 잘라주려면 줘버리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일성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수없이 그렇게 하셨거든. 부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니 주라는 사람은 다 줘버렸어. 금생에도 보일을 버려버렸죠. 사신 공양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 몸을 버리는 공양이 내 육체를 버려서 상대를 살게 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게 보살이지 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중생이란 말이야. 응? 남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게 성자 아니여 남이 다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 성자냐 말이야 중생이지. 응? 보시를 하려면 그냥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보시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달라고 해도 나중에 주어버려야 조금 일찍 죽는 것밖에 없다. 인명은 제천이 아니고 요새는 인명은 제차라고까지 하잖아요. 인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명은 자동차에 있다. 자동차에 받치면 그러면 금방 죽어버려. 인명은 제차라. 사람 목숨은 자동차에 있다. 그러니까 어쩌라. 두 번째는 지계, 계율을 잘 지키면 안욕벌이를 얻는다. 세 번째는 잘 참아야 된다. 인욕, 경상도 사람, 저 참 욕 보겠네. 그러죠? 그 욕이 욕이 욕이라, 인욕할 때 그 욕이라. 욕을 참는단 말이에요, 욕을. 응? 욕 보임을 참는다가 인욕이에요. 응? 경상도 사람들이 참 욕 보겠네. 아니 경상도 촌놈이라서 무슨 뭐 방언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문자인데 응? 욕이란 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혀도 참는다가 인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진이라 노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정이라 고요한 정진이라 그럼 여섯 번째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야.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이 명상 참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산란하니까 참선하려고 앉아있으면 더 잘 안 되겠지. 그렇죠? 어떤 망상도 참선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이게 막 일어나거든. 없었던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일으켜가지고 내가 망상을 일으키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없었던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딱 갑옷을 털고 앉으면 사돈 팔촌 얘기부터 저 10살 때부터 사건까지 다 일어나 그림자처럼 평소에는 참선 안 하면 그게 없었던 건데 참선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일어난단 말이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업 안 하면 장애가 없어. 사업하려고 하니까 경쟁사가 붙는 거예요. 옆집에 또 하나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겨. 응? 참선 안 하면 망상이 있는지조차 몰라. 평소에 엄청난 망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산란심이 많고 망상이 많은 사람은 참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참선이 잘 안 되겠지. 망상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왜 해?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지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으니까 공부 안 하잖아. 그럼 공부를 해야 지혜로울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하라니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건 육바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편, 상대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길이라. 안내하는 길, 이정표가 이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서원이 있어야 돼. 나를 위한 서원도 필요하지만은 남을 위한, 대중을 위한 서원도 필요한 거죠. 보살의 서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서원이 없으면 죽은 거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역이라, 이걸 심역이라 그러는데, 부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열 가지 힘이 있어요. 굳이 열 가지 힘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지혜라. 그러면 여섯 번째 육바람이라도 지혜가 있고 십바람일 마지막에도 지가 있는데 이 지는 보통 지가 아니고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지가 아니고 일성불교에서 말하는 지중지지라 지혜 가운데 지혜란 말이야. 완벽한 지혜라. 이거 일체종이라 그래. 부처님의 지혜라 그래. 이 열 가지를 얻게 되면은 결국 최고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안욕보리를 얻는 것은 반드시 십바라밀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야신이 당신이 얻은 염렴출생 광대휘 장해탈에 대한 뜻을 개송으로 또 읊습니다. 합장하시죠. 선제 청하설 로됨 청정해탕
바람을 수행하여야 보리를 얻고 급기야 내가 얻은 이 해탈을 소이염염 줄생광대휘 해탈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이 주야신이 선제에게 개송을 높았습니다. 선제의 동자인 내가 말하는 청정한 해탈문을 자세히 들으라. 선제 청아설 청정 해탈문, 선제의 내가 말한 청정한 해탈문을 자세히 들으라. 문이 생환야야 듣고서 환희한 마음 내어서 권수령 구경이로다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서 그대도 이 해탈의 세계에 이르도록 하라. 그리고는 나는 옛적부터 부처님 뵙고 중생을 위하여서 공양하였으며 청정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매우 기뻤느니라. 항상 부모를 소중히 여기듯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여서 조금도 쉬지 않았기에 이 거룩한 해탈을 얻었느니라. 공양하는 것이 엄청난 공덕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성전에 와서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공양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엄청난 걸 일단은 뵙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잘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여기 와서 붙어야 되거든. 사원에 와서 절에 와서 붙어야 된단 말이죠. 상근기가 아니고는 집에서 혼자 기도가 잘 안 돼.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절에 와서 사원에서 하는 것이 몇백 배 더 그냥 효과지. 왜 이런 성전이 있냔 말이죠. 여러분들 기도 잘하게 하고 수행 잘하게 하고 정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탄력이 붙으면 집에 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함 이것을 쉬지 않고 염념상속에서 계속하게 되면 결국 이와 같은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선제동자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부모를 소중히 여기듯이 그대도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여서 쉬지 않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공경 공양하라. 그러면 결국 염념 출생 광대의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내가 얻었던 적정음의 주야신이 얻었던 이 염념 출생 광대의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면 적정음의 주야신은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잠깐 사이에 광대한 기쁨을 자아내는 것, 이것만 가르쳐. 기쁜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바로 적정엄의 주야신의 이 설법의 내용을 보는 게 낫다. 기쁜 마음을 일으켜. 못 살아도 기쁜 마음을 일으키란 말이죠. 힘들어도 기쁜 마음을 일으키란 말이죠. 우리는 좀 안 되면 그냥 인상이 쭈그러져가지고 난리잖아요. 인상을 쓰고 인상서는 버릇부터 지워야 돼. 세상에 인상 쓰기로 말하면은 우리만큼 인상 써야 될 사람이 없단 말이지. 응? 다양한 사람 만나면은 인상 쓸 일이 많지만 그래도 광대휘 항상 넓고 큰 기쁨 마음 서마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거. 응? 돈 안 주고도 되는 거 아니야. 돈 안 주고 돈 버는 길이 그 길이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수동자도 준재동자도 성 안 내는 걸굴이 참다운 공양으로 그러죠. 공양이 무슨 천만의 금을 갖다 줘요. 공양이야 말이야. 항상 싱긋이 웃어. 이게 공양이란 말이죠.
나는 오직 염렴출생 광대 휘장음 해탈밖에 모른다. 선제 나는 오로지 그것밖에 모른다. 너가 아무리 더 이상 나에게 법문을 요청하고 진리를 물어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야. 내 주특기는 염렴출생 광대 휘장음 요거야. 나는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누급 동안 수행을 했어. 내가 얻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 그 밖에 다른 건 모르려고 하거든 말하라. 나를 떠나라. 굳이 갈래?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응? 여기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수호일체성 주야신이 있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 말을 듣고 선제동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적정음의 주야신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냥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야. 그래 염렴출생 광대의 해탈 찰나찰나간에 가슴 속에서 광대한 기쁨이 일어난 이 해탈 이거 너에게 줄 건 이것뿐이야. 선물은 이것뿐이야. 응? 그 밖에 무슨 선물을 원하느냐. 그래 응? 그 이상 밖에 또 다른 것을 물으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가르쳐주지. 응? 이 도량에서 멀지 않는 곳에 수호일체성 주야신이 있으니까 그래 굳이 또 다른 걸 물으려면 거길로 찾아가라.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지막으로 선제동자가 적정음의 주야신을 위해서 찬송가를 하나 부르는 이 찬송가가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본래 찬송가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네? 합장하십시오. 지생은 신념옹 신념옹여 세상은 모두와 꿈이여 일체 불려영이로다. 일체 모든 부처님도 그림자와 같도다. 제범 개여 향하여 모든 법은 다 메아리와 같아서 령중무소착이로다. 중생으로 하여금 다 집착이 없게 하도다.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집착을 가진만 하잖아요. 응? 세상사회가 모두와 꿈이니까 그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 모든 부처님조차도 세상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끝끝내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에게도 집착하지 마라. 모든 부처님도 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제법 요여 향하여 모든 현상도 메아리와 같아서 야호 하고 나면 끝나잖아. 야호는 메아리야. 야호 한 사람은 따로 있어.
영원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꿈이고 그림자고 매월이다 말이죠. 신기루다 말이죠. 아침이슬이다 말이죠. 때문에 영종무 소착이로다 중생으로 하여금 다 집착이 없게 해주다. 세상은 꿈이고 모든 부처님조차도 그림자여라. 모든 법 메아리 같은 줄 알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다 고집을 꺾어주십니다. 당신의 고집도 그렇게 꺾어준다는 거예요. 당신도 진짜인 줄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제도 세상살이가 꿈이 아닌 줄 알았고 부처님도 그림자가 아닌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고 모든 법이 그림자가 아니고 영원한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런 거 다 꺾어버리시네요. 무상함을 철저하게 일깨워주시네요. 감동 안 하겠어, 선제가? 감동하지. 여러분은 감동 안 해도 선제는 감동하는 거예요. 선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제는 이 개송을 남기고는 수호일체성 주야신을 향하여서 아란야 법보리도량으로 발길을 옮겨놓았습니다. 미래의 깨달음을 위해서 또 다른 선지식을 향하여서 발길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선제와 같은 그런 참다운 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왕사 복지타운이 하루빨리 건립완성이 되어져서 대구와 우리나라의 큰 복지로서 불법을 피워나가는 그런 도량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